자, 안녕하세요. 트리다입니다. 자, 오늘은 메두사 스킨을 끼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가보도록 하죠. 어디를 갈까나? 그림 게이트를 한번 가봅시다, 우리. 네, 이번에 제우스 것까지 얻어서 그냥 이것까지 끼고 하려고요. 이거는 다시는 안쓸것 같다는데. 화면을 너무 가려서. 이 스카이다이빙 트레이드는 다시는 안쓸것 같네요. 이거를, 그냥 이걸로 하자. 글라이더 어울리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로 꼈어요. 저 스카이다이빙 트레일은 너무 화면을 가리는데? 일단은 문지기 쟤는 못 잡을 것 같고, 날개 요런 거 천둥? 그런 거만 먹어서 한번 가봅시다. 아, 일단 이거 먹었으면은 됐다고 생각하면 돼. 어우. 일단은 치료를 하고 갑시다. 우정 상자가 있거든요, 저쪽에. 그래서 그거를 먹고 가봅시다. 제우스 등장비랑 메두사랑 어울리네요. 이게 번개 표시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어요. 오, 날개 나왔네요, 딱. 이걸 버리고 이렇게 먹자. 다음에 날개가 한번 맞으면, 총을 맞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번 맞으면이라고 하기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일정 피해량을 맞으면은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날면은 여기 앞에 네, 스태미나가 생깁니다. 그한500 정도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나는 시간은 한 1분 정도? 2분? 해도 될것 같은데. 좀 적게 날수 있지 않나. 더 길게 날았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에휴. 알람이 떠가지고. 상자 소리가 나긴 나는데? 어딨지? 위에 있나? 아, 반대쪽에 있나? 어? 안 찾을래. 아, 봐라. 이거 먹고. 이제 어디를 가야 하냐면, 펜싱 펼치에 가서 조금 더 파밍을 철저히 하고 옵시다. 금괴 먹어주고, 저희 금괴가 고정이라서, 전 솔직히 이렇게 실제 차를 만드는 것보다 포트나이트에 있는 차를 로켓리그 거기 있는 차를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아, 뺏어 먹어야지. 아, 왜 뺐냐? 남의 거를 뺏고 그러냐, 그렇게. 어? 아, 내 킬이었는데. 아, 또 먹잇감이 아주 잘 이렇게 활동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여기 위에서 써야겠네.
왜 나공격함? 쟤랑 안 싸움? 오케이. 가까이 가야 될 듯? 너도 곧 죽을걸. 아, 이 정도면 잘하지, 보다. 아, 빌 쟤만 잘하지. 다시 차를 구해서 가야겠는걸? 파밍은 이제 에픽이니까, 에픽 이상 다 되니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파밍은. 총알이랑, 이게 탄창이, 교체가 너무 느려서, 기관총이나 이런 걸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저작권 없겠지? 나는 총소리 나는 것으로 이동합시다. 여러분, 요번 이제 커뮤니티를 보면은 영상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번개로 그냥 꽂아버려. 아, 번개가 진짜 제우스가 짱이야, 이거는. 그냥 제우스 안 쓰는 사람이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야. 양군형, 가자, 같이. 옛날부터 양군형만이 너무 얻고 싶었는데,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아니, 얻을 수가 없어, 이제 그냥. 슈퍼카타는 메두사. 아,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조준을 하면은 메두사의 그 뱀이 조준하는 곳을 바라봅니다.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조준을 하면은 딱 그쪽을 바라보죠. 나 그리고 뭐 하나 찾은 것 같아. 조준을 할 때 눈에 까망색 그게 생겨요. 이게 킬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조준을 했을 때 생깁니다. 저 까만 거 여기 보이죠? 이렇게 생기네. 난 몰랐어. 이게 조준할 때 이렇게 생기는구나. 오, 눈이 저렇게 까매지는 게 킬할 때가 아니라 조준할 때네. 아, 이런 설명이 길어지면 재미없기 때문에 저는 스킨 리뷰를 조금 빼먹은 것 같은데, 아까처럼 킬할 때 그게 아니라 조준할 때 눈 그거랑, 그리고 이번에 메두사 스킨이 좋긴 한데 약간 머리 부분에서 헤어스타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할 수 있죠. 전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잘 가고. 아, 이거 이번에 나온 거 너무 좋아. 그냥 차를 안 타도 될 정도야. 어허, 어떤 놈이야.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긴 없는데? 멀리 있는 애 같아요. 저기 있네, 저기. 우리 저기 가서 잡으면 되지, 뭐. 잡을 수 있겠지. 다 보인다? 아, 너무 아프다. 오케이, 다 깼고. 섬 위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격총이 없어가지고 애매해. 그래서 저걸 잡기보다 총알 한번 싹 먹어주고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차 쓰자. 아니야, 저 차는 타이어를 터뜨리고 싶지만 너무 멀리 갔어. 아,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스킨도 그냥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고, 이번 시즌에 그리스가 다시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광고 안 받아서 광고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 헤어스타일이 조금 별로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깸용님 아우라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실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